지난달 30일 애플의 최고 경영자 팀 쿡이 한 경제주간지에 쓴 기고문을 통해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덧붙여 자신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이는 신이 준 선물 중 하나라고도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기업 최고 경영자의 커밍아웃. 여러분은 그의 커밍아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 쿡 같은 남성 동성애자를 게이, 여성 동성애자를 레즈비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가족 중 한 사람이 스스로를 게이 혹은 레즈비언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가족과 자신의 성적 지향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성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30대 초반인 윤소라, 김선혜 씨. 대다수의 평범한 여성들이 그렇듯 함께 얘기하고 쇼핑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두 사람은 친구가 아닌 애인 사이다. 그런데 얼마 전 김선혜 씨는 믿지 못할 일을 겪었다고 한다. 가족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당했던 것이다. 제가 이제 제 파트너랑 사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집을 나오게 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부모님이랑 이제 갈등이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으로 제가 이제 병원에 강제로 입원이 됐었어요.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할 수 없었던 부모님이 둘을 갈라놓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었다. 정말 진짜 들리듯이 들려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체구가 작잖아요, 이 친구가. 그러다 보니까 애완동물 들고가듯이 이렇게 번쩍 들고 그냥 그러고 내려가시는 거야.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선혜 씨가 어떻게 한 달 동안이나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던 걸까? 측이나 이제 경찰 측에는 제가 과거에도 자살 시도를 수차례 했었고 뭐 지금도 자살을 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실제 뭐 자살 시도 한 적 있어요?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고 죽을 생각도 없어요.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옆 상가 건물. 강제 입원 당시 한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극적으로 퇴원에 성공한 선혜 씨. 그녀는 동성애자란 이유로 강제 입원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네가 여자를 만나고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고 뭐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네가 정신병이 없고서는 이럴 수가 없다 이렇게 차라리 그 양아치 남자애를 만나라. 걔가 남자였으면 내가 이런 짓까지 하겠냐고. 선혜 씨의 부모님은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두 사람의 이별을 종용하고 있다. 선혜 씨는 동성애자들이 가족들에게 커밍아웃하는 것은 가장 어렵고 두려운 일이라고 말한다. 뭐 저 같은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실제로 뭐 정신병원이나 뭐 기도원 같은데 이제 강제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지내게 되는 분들도 있고 이제 부모님, 그러니까 형제 자매보다 이제 부모님. 한테 알리는 게 가장 어렵다고들 하죠. 인터넷상에선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바꿀 수 있다는 일명 동성애 치료소를 찾을 수 있다. 실제로 동성애를 치료하는 것이 가능한지 물어보기로 했다. 제가 본 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동성애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남성분이셨었는데 그분이 실제로 동성애로부터 회복되어서 여성분과 결혼하는 것도 제가 보았고요. 일회성으로 해서 매번 오셔가지고 진료를 이제 상담하시고 원인 치료하시면서 이제 필요하면 약물 치료도 들어가시고. 동성애적 성향을 치료를 통해 바꾸는 것이 과연 의학적으로 가능한 것일까?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 이미 1973년에 동성애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성적 취향점이라면 그것은 정신질환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 영국 정신의학회, 영국 왕립 정신의학회에서도 생물학적인 결함이 없다 하는 것과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기능을 동성애 때문에 기능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컨펌한다. 휴일 오후 데이트 명소인 홍대 앞으로 연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취재진은 이곳에서 수진 씨를 만났다. 머리를 매만지며 벌써 한 시간째 애인을 기다리는 중인 수진 씨. 안녕하세요.
한참 뒤 걸려온 전화를 받은 수진 씨의 얼굴이 환해진다. 수진 씨의 동갑내기 애인 진영 씨다. 이렇게 늦었어. 미안. 오늘 수고 많았어. 이제 300일이 돼간다는 두 사람은 레즈비언 커플이다. 둘 다 여성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 여느 연인들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둘이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수진 씨와 진영 씨. 하지만 데이트를 할 때면 늘 주변의 시선이 두 사람을 따라다닌다. 이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향한다. 제일 큰 거는 옆에 앉을 수가 없어요. 보통 남녀가 커플이면 이렇게 옆에 앉아서 팔짱 끼고 애정 표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친구들은 보통 이렇게 사이드에 앉으니까. 요즘은 그래도 신경 안 쓰고 옆에 앉고 그냥 쭉 슬퍼도 좋으니까 하긴 하는데 처음엔 되게 많이 신경 늘 과감하고 적극적인 수진 씨도 가족에게 커밍아웃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진짜 한동안 말도 안 섞었어요. 엄마가 편지도 쓰셨고 편지 내용도 이제 좋은 얘기도 많이 없었고 남의 일 같았는데 내 딸이는 충격적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가족들에게 커밍아웃은 꿈도 꾸지 못한다는 진영 씨. 독실한 신자인 가족들이 자신의 성적 지향을 이해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아, 내가 나중에 엄마 아빠한테 말하는 걸 성공을 하더라도 친척분들을 초대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 나고 제가 그냥 대면대면한 사이는 모르겠는데 저는 친척들을 다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거든요.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를 알릴 수 없는 사람들. 이것이 동성애자들이 감내해야 하는 지금의 현실이다. 성소수자의 커밍아웃은 가족에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 그런데 자신의 성적 지향을 커밍아웃한 이후에 가족관계가 더 돈독해졌다는 이들이 있었다. 바로 부산에 사는 권민군 가족의 이야기다. 네, 아이고. 우리 집 피디처에서 나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부모님이세요? 아, 여기가 미니방이에요? 예, 예. 민아. 민아. 처음 오셨는데? 아유, 안녕하세요. 아우, 민이군.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뭐 하고 있었어요? 기타 치고 있었어요. 아, 기타. 아, 잘 치나 보네요? 아, 그렇게 잘 치진 않고요.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인 권민군. 자신이 양성애자라고 밝힌 민이는 요즘 만나는 남자친구에게 푹 빠져있다. 지금 연주 중인 이 곡 역시 민이가 애인을 위해 직접 작곡 중인 노래다. 전에 한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그 정도? 그쯤에 한 남자애를 제가 되게 많이 좋아했어요. 짝사랑을. 그래서 그때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1년 정도 됐죠. 뭐 어느 정도 그 친구를 좋아했다는? 그냥 일상이 걔였어요. 그냥 걔 생각만 나고 학교에 가면 걔 보고 싶고 점심시간만 기다리고 혹시나 오지 않을까 하고 문만 쳐다보고 계속 걔 생각만 나고 또 주말에 놀 생각하고 학교 같이 올 생각도 하고 그랬어요. 일상이 걔였죠. 민희가 처음으로 커밍아웃한 사람 역시 그 남학생이었다. 제가 그때 좀 울고 있었어요. 제가 또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울면서 그렇게 힘들게 커밍아웃을 했는데 그냥 에휴 하면서 한숨 쉬면서 그냥 안아주고 다독여 줬어요. 괜찮다 그럴 수도 있다고. 평소 긍정적이고 솔직한 성격의 민희는 백일장을 이용해 전교생에게 커밍아웃을 했다. 하지만 그런 민희도 부모님께 말을 꺼내긴 쉽지 않았다고 한다. 보통은
안타까워하는 부모님들이 가장 많아요. 슬퍼하고.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 동성을 좋아할 수 있냐.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으면서 호적 파이고 싶지 않으면은 당장 그 짓 그만둬라 하시는 폭력적인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아버지에게 어렵게 커밍아웃을 한 권민군.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은 오히려 민희를 감동하게 만들었다. 날아갈 것 같았죠, 물론. 날아갈 것 같았어요. 정말 기뻤고요. 민아, 아버지는 너가 게이라도 난 이해할 수 있다. 언제든지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말을 하고 기대라고. 그때 진짜 감동했어요. 자신이 성소수자라고 고백하는 아들에게 응원과 지지를 보낸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에게도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제가 다쳤을 때 처음에 상당한 충격이었어요. 이게 이제 실망을 좀 안 되니까 그 이후에 시간이 상당히 걸렸어요. 즉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실제로 많은 시간을 거쳐서 가슴으로 이해하게 됐었어요. 저도 심적으로 내적 갈등이 상당해졌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왜냐하면 어떻게 올바른 사회생활을 하게 할 건가. 수많은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결국 권 씨는 아들의 선택과 용기를 지지하기로 했다. 민희는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평상시에 이런 성소수자들이 뭐 사회적인 어떤 힐난, 비난, 뭐 억압 같은 거 또 어떻게 폭행도 당하고 집에서 정신병원에 보내는 경우도 있대요. 아예. 이제 그리고 어떤 애는 자살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일단은 부모가 이때 그렇게 이제 그런 커밍아웃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또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한 것을 어떻게 사랑으로 감싸줘야 되느냐라는 속에서 이제 보냈던 것이죠. 민희의 커밍아웃 이후 서로에 대한 믿음이 더욱 단단해졌다는 부자. 이젠 아들의 애인에 관한 이야기도 나눌 정도다. 특성이 막 멋지네. 눈도 어머니 부자가 생기네. 아버지는 어떤 순간에도 민희를 외롭게 하지 않을 생각이다. 아버님 혹시 우리 민희 군이 성인이 돼서 예, 예. 동성 친구랑 예. 결혼까지 만약에 한다면 예. 그것도 받아들일 자신 있습니까? 예, 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지금 생각에서는 정말 사랑한다면 진실로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고 한다면은 예, 나 그런 결혼 허락하고 또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아버지가 있어서 좋아요. 자, 아버지는 잘 만났죠, 네. 지금. 처음 보신 커플처럼 치료를 이유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방금 보신 권민군의 아버지처럼 힘들지만 자녀의 커밍아웃을 응원하는 부모도 있는 것이 성소수자들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두 가지 상반된 시선일 겁니다. 다행히 가족들의 따뜻한 지지와 응원 속에 커밍아웃을 했다고 해도 성소수자들이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의 경우 자신이 속한 또래 집단에서 따돌림 당하지 않기 위해 매 순간 자신을 속이고 생활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대학가에서 시작된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열풍. 그중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대자보가 있었다. 바로 강은하 씨가 쓴 대자보였다. 그녀의 대자보를 본 샤이니의 멤버인 종현 군의 응원글이 알려지면서 당시 큰 화제가 됐다. 저도 성소수자 당사자로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잘 버텨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었고 지난 9월 남자에서 여자로 성별 적합 수술을 받고 완전한 여성의 몸을 갖게 된 은하 씨. 수술 전 남성의 모습이었을 당시 그녀는 동성애 혐오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때 이제 데이트하던 남자랑 같이 손을 잡고 종로 골목을 거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호르몬도 맞기 전이라서 딱 봤을 때 남자애다라고 보이는 외모였고 근데 그 골목길 건너편에서 본 적 없는 남자 세 명이 막 근데 갑자기 저랑 데이트하고 있던 남자가 주먹을 쾅 맞고 쓰러지고 밟는 거죠. 하도 오래 밟히니까 죽을 수 있겠다. 동성애에 대한 혐오에서 비롯된 무차별 폭행은 그녀에게 큰 상처가 됐다.
그 사건 이후로도 몇 년 동안 그 외상 후유증 때문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특히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고 자다시도까지 하고. 성소수자들에게 안전지대는 없다는 그녀. 특히 중고등학교 시절은 지옥 같았다고 말한다. 그 성적별로 끊어가지고 그 분반 수업을 해요. 분반 수업을 갔다 오면 책상 위에 뭐 칼자국이 나 있고 침이 뱉어져 있고 급식실에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머리 위에 국이 쏟아지고. 지독했던 친구들의 괴롭힘. 은하 씨에겐 친구들이 공포의 대상이었다. 보통은 쉬는 시간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저는 수업 시간이 차라리 좋았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는 이제 선생님이 앞에 있으니까 아예 대놓고 못 살고지 못하잖아요. 가족보다 친구에 대한 친밀도가 더 높은 청소년기 때문에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또래 집단에서의 배척을 가장 두려워한다. 고민 끝에 인터뷰에 응한 혜성 군도 비슷한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커밍아웃을 한다는 게 진짜 위험한 일이거든요. 학교에서는 그게 소문이 삽시간으로 퍼지기도 하고 진짜 관계가 관절 이하로 막 줄어들어요. 그게 지금 제가 1학년 때 1학년 중에 한 명이 이제 커밍아웃 하고 다니는 애가 있었는데 걔는 좀 걔도 좀 인간관계가 좋은 애니까 했겠죠. 근데 그때 걔도 이제 나중에는 전학을 가게 되는. 따돌림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학을 가더라고요. 하고 나서 좀 힘들어하더니. 특히 자신의 성적 지향이 강제로 밝혀지는 이른바 아우팅에 대한 공포가 심각했다. 사소한 소문으로도 학교 생활이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명문고에 다니는 태형 군도 아우팅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좀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 솔직히 가만히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아우팅을 할 일은 전혀 없는데 이제 의심가는 행동을 하면은 아우팅을 당하죠. 심지어 선배들 중에 한 명은 이쪽 동성애자였어요. 근데 그 선배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같은 방 룸메이트를 이제 좀 했다거나 그런 소문이 퍼졌었어요. 그런 소문 때문에 아우팅을 당했었어요. 그렇게 아우팅 당하면 어떻게 생활하게 되나요? 이제 주변 친구들은 그 선배와 같이 다니던 주변 친구들이 다 이렇게 그 학생과 안 놀아주고 아무래도 이성 친구와 노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중학교 때 아우팅을 당했던 수진 씨는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하루하루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소위 말하는 일진? 그런 애들이 저를 괴롭힌 적도 있어요. 협박식으로 이렇게 집에 찾아와서 집에서 놀 때가 없으니까 너네들이 놀 테니까 문 좀 열어라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애들도 있어요. 정말 물상식하게 심하게 내가 덮칠까봐 무서워 이러면서 도망가던 애들도 있었어요. 학교에서의 아우팅은 피해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몰고 갈 수도 있다. 그게 아우팅이 보통 아우팅이 아니라 학교 같은 경우는 집단 따돌림까지도 가요. 그게 막 아우팅이 좀 많이 번지면 특히 안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들어요. 한 인권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들 중 차별과 폭력을 경험한 이들이 41.5%에 달했다. 특히 18세 이하의 응답자의 경우 45.1%에 달했다. 어린 10대들이 학교에서 차별과 폭력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10대는 학교에 가야 되기 때문에 또는 학원에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참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안에서 그렇게 참아야 되는 상황에는 결국에는 자살 자해까지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도 생기는 거죠. 몇 년 전 성소수자였던 고등학생이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다. 네, 가족들은 여전히 네, 그때의 네,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 네. 네. 오랜 설득 끝에 고 김민성 군의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 부모들 잘 안 잡는데. 네. 아드님 그 사건 네. 있는 이후로 네. 고등학생들이 사건 이후 외부로 통하는 문은 물론
마음의 문까지도 걸어 잠그고 살게 됐다는 어머니. 아직도 아들 이름을 듣는 것조차 힘겨워한다. 제가 인터뷰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대상 아이들 안 하고 싶어요. 민성이가 가족 곁을 떠난 지 벌써 5년. 하지만 어머니는 아직 민성이를 떠나보내지 못했다. 근데 이제 버리고 사는데 한 번씩 이렇게 저희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렇게 학교 성적도 좋았지만 절대 음감의 미성이었던 민성이. 하지만 성악보다는 걸그룹의 춤에 관심이 많은 애교 넘치는 착한 아들이었다. 그런데 고등학교 입학 후 부모님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어머니 학교 오라고 이제 그래 가니까 그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알았죠. 학교 생활이 그렇게 그 애가 학교 생활을 그렇게 힘들게 한다고는 사실은 생각을 저희는 못 했었어요. 불과 몇 개월 전까지 말썽은커녕 언제나 모범생으로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았던 민성이었다. 중학교 때까지는 애가 뭐 힘들다거나 아니면 무슨 말썽을 일으켜서 제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모범생에서 외톨이가 돼버린 아들. 과연 민성인 어떤 아이였을까. 학교를 찾아가 당시 상황을 들어보기로 했다. 그때 당시 교감 선생님은 다른 데로 가셨어요? 아, 어디로 가셨어요? 지금 교육청에 있습니다. 아, 교육청에? 네. 부산교육청이요? 네. 아. 혹시 지금 그때 당시 그 담임 선생님 담임은 계시나요? 육아휴직 중. 무엇이 민성이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휴직 중인 민성이의 담임 선생님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다. 선생님은 민성 군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문제였다고 말한다. 어떤 부분을 인정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나는 남자지만 남자를 좋아하고 아, 그러니까 동성애자라고 본인이 직접 이렇게 커밍아웃을 한 거군요. 그렇죠. 저희 반에 한 명한테 이제 이렇게 비실이 탕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애들 사이에서 굉장히 반항도 그렇고, 이제 이 당 안에서 굉장히 이제 좀 싫어했고. 친구들에게 커밍아웃을 했다는 민성이. 하지만 아이들은 민성이의 고백을 불편해했다. 귀여운 척을 할 때마다 욕설을 섞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할 때 너무 불결하고 싫었다. 하지 말라고 했고 계속하길래 욕을 했다. 아이들은 걸그룹의 춤을 따라 추고 여자처럼 화장을 한다며 민성이를 놀려댔다. 학교에서 민성이는 늘 외톨이였다. 학교는 부모님에게 민성이의 전학을 제안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전학을 가더라도 남은 학기는 마치게 해달라고 했다. 새 학교에서 적응해야 하는 민성이를 걱정해서였다. 그런데 민성이에 대한 반 아이들의 괴롭힘이 날로 심해져 갔다. 지나간다고 지나갔는데 이렇게 이제 밤 벽이 이렇게 있으면 의자 위로 해가지고 이제 문가게 그래갖고 사람이 아마 당겨놓은 모양이에요. 지나가겠다고. 얘 손길도 더러운 거예요. 귀 더러운 거. 그래서 아마 우리 애가 많이 맞았어요 그날. 안경도 날라가고. 놀림이 폭행으로 번지자 민성이는 자신을 괴롭힌 친구들을 죽이고 싶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다. 죽이고 싶은 친구들 목록 맨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도 써넣었다.
그리고 며칠 뒤 민성이는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족들은 민성군 죽음의 책임을 물어 담임 선생님과 교육청을 고소했다. 그 결과 법원은 학교 측의 관리 감독이 부족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해 김군 부모에게 2,4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5년, 현재 학교 안에 성소수자와 관련한 교육 지침이 생겼는지 교육청에 물었다. 성소수자들을 위한 지침이라든가 혹시 가이드라인 같은 게 혹시 있나? 네, 없습니다. 아. 없고 이제 인정하기가 우리 사회 지금 문화상 참 쉽지는 제가 아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걸 정식적으로 교육청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서 학교에 참 하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성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런 처 처벌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참가하도록 이제 그렇게 지침. 아직도 이사를 가지 못하고 있는 민성인의 가족. 집안 곳곳엔 차마 지우지 못한 민성이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다시 볼 수 없게 된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은 이제 어머니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됐다. 사진 속 민성이는 친구들 사이에서 행복한 모습이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혼자 외로웠을 민성이 생각에 아직도 가슴이 아프다. 단지 친구가 필요했을 뿐인데. 아, 얘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참 피라는 노력을 했구나. 두 번 다시 민성이 같은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어머니. 변호사는 학교와 사회가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지적한다. 그런 이제 소수자에 대한 혐오성 괴롭힘에 처한 이 학생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아무도 이제 도와주는 상황이 없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하셨지만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서 자살 시도율이라든가 실제 자살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그런 생각도 없죠. 그러니까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알지만 이런 유형의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혀 그런 게 없는 게 성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교육 현장. 이런 상황에 현재의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민원 서류가 접수됐다는 교육부의 입장을 물었다. 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차원으로 저희들이 배려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건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교과서에서 문제가 된 내용을 확인해보기로 했다. 해당 단체는 교과서에 실린 성소수자와 관련된 설명이나 표현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총 15개의 교과서, 25개 항목을 문제 삼아 삭제 혹은 수정을 요구했다. 해당 단체는 교과서가 동성애를 지나치게 미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동성애자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한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동성애자들이 행하고 있는 성중독인 동성애가 옳은 것이고 좋다고 그렇게 미화해서는 안 되죠. 저희가 도박 중독자들을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들에게 도박이 옳은 것이다. 도박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정 요청을 받은 출판사들은 어떤 입장일까?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원칙적으로 불허입니다. 수정 요청에 대해서. 시각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친 이런 단체에서 수정해달라는 조항을 다 적용하다 보면 어떤 단체든 이 모든 교과서에 가려하지 않겠습니까? 반영을 할 수 있는 건 반영을 하는데 동성애라는 단어 자체를 빼라거나 성적 소수자라는 내용 자체를 빼라거나 이거는 저희가 이제 반영을 할 수 없는 문제인 거죠.
민원의 내용을 받아들여 교과서를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출판사도 있었다. 사회적 약자를 여러 열고 한 것 중에 동성애자도 이제 사회적 약자로 넣어서 썼다가 이번엔 그 용어를 빼고 그냥 등에 포함시키는 걸로 좀 말하는 거죠. 출판사에 제기된 민원 때문에 교과서를 수정했다는 저자를 만났다. 수정에 동의하긴 했지만 성소수자에 관한 교육은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중학생들 모르겠고 고등학생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일이 진짜 많아요. 여고도 그렇고 남고도 그렇고 남녀고도 그렇고. 그리고 되게 슬펐어요. 하여튼 이게 동성애자로서 뭐 내가 동성애 옹호한 건 전혀 아닌데 이 동성애자라는 걸 언급하는 것조차 이렇게 힘들다면 동성애로 산다고 얼마나 힘들까. 올해 서울시 성북구에서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건립사업이 한 해가 다 끝나가는 지금까지 착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 때문입니다. 어렵게 가족과 친구들에게 인정받으며 커밍아웃을 하고 힘들게 만난 연인과 사랑을 키워나가는 동성애자들. 하지만 이들에게 아직 마지막 시련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동성인 탓에 이들은 결코 가족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9월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의 조금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다. 하나, 당신의 잔소리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동성연애 가세요. 처음으로 공개된 동성 부부의 결혼식. 식을 마친 두 사람은 혼인 신고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구청에선 불수리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조광수 부부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저희가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한국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방향으로 가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안녕하세요. 그로부터 반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들이 공개 결혼식에 이어 혼인 신고서까지 제출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민법에 그 혼인 신고서를 받아주지 않을 이 조항들이 몇 개 있어요. 근친이거나 예,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뭐 근친도 아니고 중혼도 아니고 미성년자도 아니니까 저희는 그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당연히 뭐 신고를 하면 수리될 거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공개 결혼식 덕분에 두 사람이 부부라는 사실은 많이 알려졌지만 법적인 부부가 아닌 탓에 받는 불이익도 적지 않다. 주민세 같은 경우에 그 세대별로 그렇죠. 한 사람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두 명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당연히 그냥 부부로 인정해주면 그 주민세도 한 사람만 낼 수 있고 줄일 수 있는데 그런 게 지출이 많아져요. 둘이 따로따로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휴대폰 요금 같은 경우도 가족 결합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저는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혜택은 훨씬 덜 받고 있는 거죠, 사실. 애국자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동성 부부들은 이런 불편함과 부당함을 감수하며 살고 있다. 올해 45살인 천정남 씨도 그들 중 한 명이다. 요리 담당인 그가 오늘도 저녁거리를 사러 시장에 나왔다. 장 보신 것들은 뭐 특별히 뭐 어디다 쓰시려고? 환기 넣고 오리백숙 하려고요. 또 저희 같이 사는 파트너가 또 이렇게 땅을 많이 흘리고 그래서. 천정남 씨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집이다.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평생 혼자 살 생각에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정남 씨. 덕분에 이젠 못하는 요리가 없을 정도다. 베란다인 두 식구가 먹을 채소와 과일도 키운다. 정남 씨가 살뜰하게 집안일을 챙기는 건 배우자를 위해서다. 두 사람이 부부가 된 지도 벌써 14년째. 보통의 부부들처럼 결혼식을 올릴 수도 혼인신고를 할 수도 없었다. 신혼이던 지난 2003년 정남 씨 생일에 파트너는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바로 혼인신고서다. 집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2003년도 제 생일날 이제 생일 선물하고 이거 같이 해가지고 했었어. 14년을 부부로 함께 해왔지만 법적으로는 남이라는 사실에 씁쓸했던 순간도 적지 않았다.
올해 제가 3월에도 제가 그 허리 아까 수술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수술 동의서나 입원 동의서에 이제 가족들 이제 서명이 필요한데 근데 사실은 제 가족은 지금 살고 있는 저희 누가 봐도 제 배우자인데 이게 법적으로는 아닌 거예요. 남인 거예요. 부모님 걱정하니까 싶어서 일부러 저는 그냥 뭐 그렇게 어려운 수술이 아니니까 그냥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래서 집안에서는 부부지만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철저하게 남일 수밖에 없는 두 사람. 동성애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는 전과 다를 바 없다고 한다. 사람들의 인식보다가 법이 좀 조금 더 먼저 좀 나가야 되는 게 옳은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우리 사회는 사람들의 인식은 벌써 이만큼 나와 있는데 법은 아직도 한참 뒤에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나라에 비해 동거 문화가 일반적인 국가들 중에는 결혼하지 않은 동거인에 대해 법적으로 그 관계를 보호해주는 것도 있다. 2001년부터 동반자 등록법을 시행 중인 독일도 그중 하나다. 베를린 중심부에 위치한 게이바. 이곳에서 취재진은 마리오와 클라우스를 만났다. 이들은 큰 사고를 겪은 뒤 동반자 등록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한다. Ja, es war wirklich, es war ein schlimmer Unfall und Klaus war wirklich auf der Intensivstation im Krankenhaus und wir waren da ein Jahr zusammen und offiziell hättest du nicht reingedurft. Ja, offiziell, also wir waren wirklich nur Freund und Freund, wir hatten keine Rechte und ja, und es war eine sehr, sehr schwierige Zeit, also eine sehr traurige Zeit, auch sehr intensive Zeit und da war uns dann Nachdem es dann vorbei war auch und er wieder zu Hause war, war uns klar, wenn wir sogar das zusammen durchstehen und die Liebe noch größer ist als vorher, wenn es überhaupt noch geht, dann müssen wir jetzt, wir müssen heiraten. 동반자 등록은 거주 지역의 관청에 가서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서류를 제출하면 바로 옆에서 결혼식도 할 수 있다. 예식은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진행된다. Vorne nimmt dann das Paar Platz. Im Anschluss daran wird eine Lebenspartnerschaftsurkunde ausgestellt. Auch die sieht fast identisch aus wie eine Eheurkunde mit dem einzigen Unterschied, dass hier nicht steht Mann und Frau, sondern Lebenspartner 1 und Lebenspartner 2. 파트너와 동반자 등록을 한 지 벌써 11년째라는 파비안 씨. 그는 독일에서도 동반자 등록법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이 결국 쉽지 않았다고 말한다. damalige LVD, heute LSVD, der Lesben- und Schwulenverband in Deutschland, gesagt, dass ich eben rechtlich an dieser Situation und damit auch gesellschaftlich an dieser Situation, die damals eben vorherrschte, etwas ändern muss. Und hat die Lesben und Schwulen in Deutschland dazu aufgerufen, an einem bestimmten Tag zum Standesamt zu gehen und das Aufgebot zu bestellen. Und natürlich wurde überall bei den ganzen Standesämtern das Aufgebot abgelehnt. Und dann ist eben das Ganze durch die Instanzen geklagt worden bis hin zum Bundesverfassungsgericht. 자리 잡기가 쉽지 않았다는 동반자 등록법. 이 법안 덕분에 동성부부도 입양을 제외하곤 이성부부가 누리는 모든 권리 행사가 가능해졌다. 선혜 씨와 소라 씨는 이번 일을 겪으며 법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 제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느낀 게 만약에 저희 둘이 혼인신고를 해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제 보호자가 됐었다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 거란 말이죠. 제가 이런 식으로 부모님의 의지에 의해서 강제로 이제 병원에 입원이 되고 이런 식의 이제 불상사는 안 일어났을 거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김종광수 씨 부부가 함께 시장으로 향한다. 오후에 올라오는 광수 씨 어머니를 위한 간식거리를 사기 위해서다. 떡사 아니면 뭐 사? 떡이 낫지 않아? 오. 어머니 떡 좋아하나? 이거 떡 구워 먹자. 엄마는 인절미 좋아하나? 인절미 좋아해요? 인절미 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너무 오래
여기 오랜만에 왔죠. 그러게 우리가 어디 갔다 오고 막 그러라고. 어디 갔다 오셨죠? 뭐 여기저기 늘 함께 장을 보러 다니는 두 사람의 모습은 시장 상인들에겐 익숙한 풍경이다. 광고를 해요. 저 계속 꾸준히 하시고 아 너무 보기 좋아요. 항상 물어보는데 혼자 오시면 제가 항상 거기 안 오세요. 같이 오시죠. 그러면은 같이 나중에 또 같이 오시고. 거기가 왜 좋아요? 근데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정말 사랑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 점점 더 이제 개혁이 되는 거죠. 저희 정신도. 지금 결혼해서 저렇게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죠. 이상하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이웃으로 사람들 속에 녹아들어 살아가고 싶다는 김조광수 부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우리들처럼 학교에 가고 군대를 가고 일을 하며 살아온 김조광수 감독. 커밍아웃을 한 지 20년. 그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90년대 초반의 동성애자들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 동성애자의 삶을 그 억누르면서 살았다면 지금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동성애자가 아닌 척, 이성애자인 척하고 살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이틀만큼은 동성애자임을 이렇게 어느 곳에서든 드러내고 살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주일에 이틀을 동성애자로서의 삶을 즐길 수 있다라는 건 큰 행복이죠. 예, 큰 변화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행복 지수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 금지 법안. 합리적인 이유 없이 행해지는 차별을 금하자는 이 법안은 성적 지향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김재현 의원은 성소수자들에게 가족 구성권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한다. 가족 형태를 꾸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인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척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은 인간다운 삶을 온전히 영위하기에 매우 부족한 법적 토대에 놓여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인권과 직결된다는 지적. 현재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는 국가는 영국과 캐나다를 비롯해 19개 나라고 그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시민 결합을 인정하는 국가는 총 17개 나라에 달한다. 서울 종로의 한 동성애자 인권단체 사무실. 오늘 이곳에서 단체 내 소모임인 합창단 G-Voice의 연습이 한창이다. 이들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갖고 있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 나아질 거라는 생각은 하면서 활동을 하거든요. 조금씩 이렇게 얼굴 드러내고 활동하는 걸 통해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고. 생각만큼 무서운 존재도 아니고 생각만큼 불쌍한 사람들도 아니고 굉장히 즐겁고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이고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다.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속에 살아온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들. 그들이 우리의 평범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날은 언제쯤일까. 올해로 국내 최초의 성소수자 인권단체 친구 사이가 생긴 지 20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20년의 노력 덕분에 이 땅의 성소수자들은 일주일 중 이틀만큼은 자유롭게 숨쉴 수 있게 됐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의 좀 특별한 이웃인 성소수자들. 그들이 남은 5일도 우리처럼 살 수 있는 날은 언제쯤 오게 될까요? 늦은 밤까지 저희 PD수첩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Flies you tell can make it better And hopeless dreams can make your day You don't have to leave your friends This is the moment